행복과 평화, 능신,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운동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체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공유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분단 70년 체제죠. 70년 분단 체제를 한 두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 주제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평화는 맞는데 진짜 저게 쉽냐, 통일이 진짜 골치 아픈데 어떻게 쉽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는 알면 진짜 간단합니다. 참으로 단순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런 거죠.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선언, 남북 간에는 최고 지도자급의 역사적인 이 4대 합의가 있습니다. 이 4대 합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상호 인정, 상호 존중. 70년 체제와 제도의 다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이더라. 사실 이게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름과 차이를 맞고 틀린,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분법적 흑백놀이로서, 에너미로서, 적으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분단체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면, 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면, 평화로 가야 된다라면, 함께 마주 앉아야 될 대화의 파트너로서, 동포로서, 대화의 파트너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정,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충분히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다. 자리에 같이 앉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하고 남북관계를 다뤘었습니다. 이후 직접 그 5년 생활 마치고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4년간 체류하면서 대북 협상을 전담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대립적 분단구조, 이 70년이 남과 북, 북한은 서로 너무 상대방을 모르게 만들었다. 구조적 문제, 체제적 왜곡이 따라오더라. 무슨 뜻이냐? 분단은 우리 사회 속에서 북맹, 문맹, 큰맹처럼 북맹을 일상화시킵니다. 적으로는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을 넘어서 함께 살아야 될 공존의 대상, 동포로서 보기보다는 적으로서만 계속 규정했기 때문에 북맹을 일상화시키더라. 저는 신분이 북한학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학자. 아카데미즘. 아카데미즘은 과학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당연한 학문은 과학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북한학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엄혹한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학은 항상 진실과 과학만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엄혹한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특수한 안보논리 상황 속에서 보류되어 있죠. 누군가는 이 진실을, 남북관계 진실을, 북한에 대한 진실을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개성공단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분단체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북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 여론, 눈높이를 만들었습니다. 북에 대한 보편적인 여론과 눈높이의 상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상식과 사실, 즉 진실은 늘 이퀄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진실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대적 분단체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그 사례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이 가려져 있었다. 공단에 대한
개성공단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2017년 10월에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지가 지금 한 2년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찬반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딱 50대 50이 나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자 50, 재개하면 안 됐다 5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물어본 여론조사였습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개성공단에 대한 이미지들이 실제는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북측을 먼저 설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을 하자고 했느냐? 1990년대 중반부터 고 정주영 전 회장이라든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같은 분들, 이 기업가들이 중국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측을 설득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미 중국은 80년대 초반 이후 고도경제 성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에 의해서 추월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의 추격 속에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IT조차도 다 추월당했습니다. 그 80, 90년대 고도경제 성장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낮은 저임금. 그래서 우리가 북측을 설득하게 됩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까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중국보다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점해보자. 경제협력하자.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다. 북측은 초기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2000년 8월에 개성공단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2000년 8월 합의가 있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이라는 분단 정치사의 분수령, 평화체제로 들어가고자 했던 최초의 6.15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사실은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책을 설득해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것은 전체 남과 북이 합의했던 2천만 평의 20분의 10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규모는 현재 남측의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친 규모 2천만 평이었습니다. 이건 그 20분의 1단계 100만 평만 기반지를 다 끝내놨습니다. 1단계 100만 평이고요. 4천강이를 흘러들어갑니다. 임진강 하나 있고 기정리만 개성공단 휴전선이 있습니다. 요에 여기 흰색 건물들이 보이죠? 요건 우리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분단이라는 것, 적대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관념 속 분단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북측에 들어오자 5만 4천 명과 남측에 걸려서 3천 명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참으로 여러 만감이 좋지 않나. 직접 대화를 해보면 잘 살고 못 살고 물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대화 길하게 전해집니다.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이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건 북측분들은 이 공간에서 같은 일을 했던 북측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최소한 우리를 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동포, 함께 살아야 될 동포로 이야기합니다. 눈물 겪도록 그 마음들이 고맙던 것 사실입니다. 예, 직접 만나본 북측 사람들 이야기할 텐데 이 1당에 100만 평, 휴전선부터 불과 휴전선부터 3.5km, 5km밖에 안 됩니다. 서울로부터 60km, CIQ, 출입경 시간만 빼면은 일산 정도에서 한 30분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성공단의 그 상식이라는 이미지들하고 진실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성공단을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경제를 번영시키고 신학으로 평화도 제도하자.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적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북측은 이것을 왜 했겠습니까? 북측은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 왜 2000년 8월에 개성공단을 합의를 했는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눈높이, 이런 상식은 돈줄, 무슨 달러박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협상을 진행했던 당사자로서, 직접 그 안에서 직접 또 들어가서 많은 협상을 했던 저 입장에서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 1당에 100만 평, 이 전체 기반시설 공사를 누가 했냐면, 당시에 토지공사, 지금 LH가 1당에 100만 평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1당에 기반시설 다 해놓고 우리 입주 기업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을 했고요. 상업 농지는 평당 4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경쟁률이 약 2.8배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100% 분양이 다 끝나고 있어요.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 상업 농지는 45만 원에 평당. 분양을 다 끝내놓고 나서 북측에 물었어요. 남측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북측에 토지와 노동력이 많았기 때문에 땅값, 토지값을 주겠다. 얼마를 줄까라고 물었습니다. 북측은 얼마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돈줄과 달러값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겠죠. 북측의 최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를 해서 터키에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니까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절치 않다. 이 개성공단 넘어서 제2제3의 공단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상징적 수준에서만 봐도 이걸 받아야 된다. 그 협상을 하던 끝에 북측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개성공단 위치에는 1단계 100만 평까지 2단계 3단계 2천만 평 안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에 서부전선의 주력 군사부대였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교단 6만의 주력 군부대들이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그 군사의 기지 6만의 군부대를 북측 송악산 뒤쪽으로 북측으로 10에서 15km 물리고 군사의 기지를 산업공단 즉 경제의 기지로 바꾸는 게 개성공단입니다. 북측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상징적 수준은 상징적 수준에서나마 바뀌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군부대를 북서부로 10km, 15km 물렸다. 그 군사시설, 군기지를 송악산 뒤쪽으로 물리는 지작물 철거비 명목으로 그렇다면 1제곱미터당 한 달러씩 달러. 개성공단은 우리가 주장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놨습니다. 달러의 가장 기본 단위인 1달러, 1제곱미터당 1달러의 땅값을 지불하고 그냥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북측이 최초에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계속 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받아들여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 속에서 지난 30년 이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졌던 노동집약적인 아주 한계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천부터가 아닌 임가공업체들, 소위 말하는 동대문 시장에서 봉제공들 5명, 6명 고용해서 단순 임가공 봉제했던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 유턴했던 기업들이 중국보다 더 낮은 임금을 찾아서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에 뛰어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장님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개성공단 들어갔을 때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얼마까지 낮춰줄 수 있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는 통일부와 산자부를 합동으로 동남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쭉 출장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임금들을 조사해오게 합니다. 그 조사해온 임금 조사 결과와 우리 여기 들어가게 된 입주기업 사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봤습니다. 공청회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었죠. 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북측 근로자들한테 월 몇 불 정도 주면은 비교 우위를 가지겠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3년 상황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월 200에서 한 250불 정도를 줄 수 있으면 중국보다 충분히 비교 우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에서 한 250불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이 1차, 2차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200불을 줄 수 있었어요. 250불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북측은 얼마를 제안했겠습니까?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로서 어느 금액을 제시합니다.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입각해서 북반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월 50불이면 된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하루 일당이 아닌 월 50불. 5만 진짜 땡큐하죠. 진짜 감사하죠. 바로 서명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유야 막론하고 그냥 바로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기본 임금은 50불이었습니다. 그 50불에 연장, 야간, 특근을 다 했을 때 2004년 당시 실질 평균 임금이 월 7만 원 정도 됩니다. 7만 원. 하루 일당도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200에서 250불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50불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돈줄과 딸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아는 저희들은 가슴이 터집니다. 사실은 미안합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일부의 분들은 그 한 달 실질임금 7만 원조차도 한 달간 진짜 성실히 일해서 받아간 노동의 대가 7만 원조차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터오기죠. 그들이 7만 원짜리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고품질의 생산성을 담보하는 분들입니다. 보편적으로 국민 여러분 눈높이 속에서의 돈줄과 달러박스라는 이 주장들이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북측은 세 번째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년 7월에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임금을 책정하는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개성공업 지구법에 이미 제안을 걸어놨어요. 어떤 제안을 걸어놨냐? 아무리 많이 벌려봐야 기본 임금 50%에서 상한을 딱 정했어요. 5%에서는 못 올리겠다. 상한 5%를 만들어놨습니다. 2004년 7월에 첫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2005년도에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 50%에서 얼마를 더 벌려줄 수 있을까? 이 첫 협상이 2004년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상한이 5%인데요.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을까요? 기업 사장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현재 기본 임금 50%에 실질 임금 한 7만 원 나가는 연장자를 해서 5% 다 올려줘봐야 그거 2,500만 바랍니다. 일단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협상장이 들어갔습니다. 5% 안쪽으로 올릴 수 있는 2.5%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를 올려줄까요? 물었습니다. 북측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각했습니다. 또 6.15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온 지 채 1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합시다. 선생님들 북측은 정말 왜 했을까요? 돈줄, 달러박스라는 상식이 있습니다. 왜 이 팩트 진실과 이렇게 거리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무엇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북측은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에 임금을 스스로 동결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또 일부에서는 터주기라고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식입니까? 왜 이렇게 다 혼재하고 있을까요? 명확한데. 북측이 최초로 5%를 올려달라고 했던 데가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는 매해 5%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2015년 북측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은 73불입니다. 5%씩 계속 올렸기 때문에. 8만원. 8만원에 연장, 야간, 특근. 특근이라면 일요일날. 근무하는 거죠. 한 달에 4일 일요일을 다 근무했을 때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아갔던 2015년 실질 평균 임금 플러스 북측 근로자들은 개성단에서 남측에 초코파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달에 초코파이가 약 600만 개씩 들어갔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2시간 연장 근무를 시키려면 90원짜리 초코파이를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간접 임금비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 임금 플러스 간접 임금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남측에 우리 사장님은 북측 근로자 한 명한테 한 달에 15만원만 쓰면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하층업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그 사장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5만원이 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초기는 개성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 그런 게 사실이 벌었습니다. 현재 서울 인근에 가보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면서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평균 실질을 받는 임금이 약 180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동남아 이주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면 북측 근로자 15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은 돈을 벌까요? 벌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노동 집약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 엄청난 곳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성단의 그 상식, 요런 눈높이로서 이미지와 왜 이 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나느냐? 적대적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실들은 응대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 보도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실제로 그들의 임금 수준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매번 임금 시끄럽게만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보면 이런 사실들 앞에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남은 경이입니다. 개성공단인데요. 이건 이 사진은 개성시 뒤쪽에 있는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북측분들은 이 송악산을 송악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마리산, 음미산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해요. 얼굴을 코 턱이 있고 쭉 누워서 진짜 멀리서 보면 긴 생머리를 쭉 이렇게 들어뜨리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오마리산 겁니다. 너 뭐했냐? 오마리산 가서 나무 했습니다. 야, 그 송악산이라니까? 우리는 송악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마리산입니다. 개성이 고향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개성공단이나 참고로 개성, 개풍, 장풍군 일대 그 지역이 고향이셨던 분들이 남측 분들 중에 개성 인근이 고향이셨던 분들이 참 많이들 들어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고향 땅에서 일하고 싶어서 눈물 나는 이야기죠. 진짜 좋은 시절에는 2000까지는 이전만 하더라도 개성단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초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성시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곳이었죠. 근데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다시 부활하면서 공단 100만 평 안에만 갇혀 있었죠. 매주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에 나오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야경이 되시고요. 이게 개성업체 지원재단 건물인데요. 이 개성에서 랜드마크 15층짜리인데 이 15층 옥상에서 서면 남측의 파주에 우리 아파트도 보이고 북측 개성 시내에 아파트도 같이 보입니다. 개성에서는 우리는 늘 휴전선 남쪽에서 북측을 보지만 개성에 보면 우리는 늘 개성에서 남측을 보면서 개성동마을의 태극기를 남측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미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애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해서 딱 10년만 개발하면 2012년이면 약 5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연 1천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50만 명의 대규모 공단과 대구시를 만들겠다는 게 남과의 합의였습니다. 애초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는 동결되는 상황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결국 2016년 6월 10일 날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북측 근로자들은 5만 4천 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런 폭염들이 있더라고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특별히 선발해서 온다 그러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발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파문군, 파문군, 그리고 일대 사리군까지 통근이 가능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가용한 노동력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적정 가용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조금의 장애가 좀 있더라도 무조건 우리 사장님들은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왜? 적정 노동력도 아닌데 왜 고용하려고 했겠습니까? 임금이 워낙 싸니까. 하다못해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회사에 와가지고 마당에 휴지라도 줍게 하고 마당에 쓰레기 해라. 해봐야 7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잉금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과잉할 노동력은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예. 오전 오후 9시간 근무하고 업관체장으로 있습니다. 타 노체가 3,000명을 고용하고 노체가 있었습니다. 업관체조 할 때 옥상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굉장합니다. 협상하던 모습이면 매일같이 협상했던 예,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보이급 대표로는 평화식 공간 김영철 그리고 이성근 조품통위원장입니다. 한번 우리의 시간이 아닌 독일 통일 별브란트의 책사였던 에버바의 평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와서 이런저런 평가를 계속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 많은 것을 이간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 전문만 이죠. 차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이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 제2, 제3의 개성공단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모를까요? 왜 그걸 가리려고 했을까? 화해 협력의 상징, 돈도 벌고 엄청난 돈도 벌면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제도가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따로 통일평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벌자. 우리 돈만 열심히 벌다 보면 이미 평화는 와 있을 것이다. 진심입니다. 14년 해봤어요. 실정적으로, 체험적으로 해봤어요. 그냥 모델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들어간 기업들은 노동 집약직이 임다운 하층 업체들입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이 영세한 업체들조차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2, 3년만 딱 지나면 최고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기업들도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과 베트남 공단, 중국 공단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참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더 이상 한국 경제 산업 구조 속에서 보태되어가지고 산업 경쟁이 잃었던 이런 기업들조차도 들어와서 바로 2, 3년이면 바로 세계 최고의 경쟁을 담보하는데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IT, 전기전자, 조선, 철강, 화학과 같은 이 업종에서 하청업체, 임강업체 이거 말고 중견 기업들이 마케팅 능력과 기술 경쟁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중견 기업들이 북측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폭발하는 경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한강경제 무조건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이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활로가 필요하다. 남북 경협, 평화경제, 분단경제가 아닌 한반도 평화경제, 평화경제의 구조적으로 있다. 바로 남북 경협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의 구조로서 담보가 됩니다. 왜 이걸 안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평화의 문제, 진짜 가까워져 해야 됩니다. 참고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14선언을 마치시고 대통령께서 늦은 시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셔서 아주 감동적인 남측의 북측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쓰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방명록에 쓰셨습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대한민국 노무현 이렇게 썼는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60년, 70년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 통일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최선두의 당신들의 어깨 달렸습니다. 기업인들은 돈을 벌십시오. 기업인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만 한반도 남과 북 평화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는 인사입니다. 민족 운명,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그런 시민이었죠. 이 개성공단이 결국 2007년 14선 이후 2008년 상반기가 되면서부터는 시름시름 밝게 되고 비정상적인 관계로도 빠지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지금 꼭 대막을 하게 됩니다. 평창의 의미가 평화올 평자에, 평화 평자에 번창할 청자입니다. 평화 속에서 번창하는 평창입니다. 이 평창과 개성공단은 직결됩니다. 평화 속에서 번창한다, 평창. 개성공단이 바로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평화 속에서 번창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홍보부서를 평창올림픽, 거기 홍보부서, 평창올림픽, 그쪽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 많은 내외국이 들어와가지고 개성공단 가치들을 덮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써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첫째 날 초등학교 2학년이 이 개성공단 홍보부서 와가지고 한 줄 쓰고 갔어요. 개성공단 아저씨들 힘내세요. 이렇게. 이뻐 죽을, 진짜 이뻐 죽을, 진짜 이뻤어요. 예, 이제 가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데이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첫 번째, 아시다시피 평화, 남북 공동분열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첫 번째, 상호 존중, 과협력, 공정분열 평화 번영회사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북측의 토지 노동력이 남측의 자본기술을 만났는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담보하다. 이 경제적 가치는 뒷전에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보적 관점이 있습니다. 안보적 관점이 어떤 거냐. 그곳에 있었던 6만의 군부대를 빼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고요.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 약 6만 명이 함께 일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생일 축하회를 같이 자르고, 떡을 나눠먹고, 이런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군사공개선이나 NLL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제2차, 제3차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장치와 안전핀의 물리적 공단으로서 역할했다는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군사적 긴장이 쭉 고조될 때, 마주다니는 북측기관차를 잡아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완충장치 역할을 개성공단이 물리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공단의 안보적 가치.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것과 차이들이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남과 북은 엄연히 체제와 제도가 다릅니다. 체제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생활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관습과 문화조차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체제와 제도가 다른 건 알지만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공단에서 서로 섞여서 그 다른 것 차이들이 소통하면서 몰랐던 오해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거기다 뜨개집니다. 아, 저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저런 판단을 하네요. 참 희한하네. 재밌네. 북측도 우리를 못 배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차이와 다른 것이 상호 소통되면서 남도 북도, 북도 남도 서로서로 배워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투도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상호 간에 그렇게 북측은 호상 간에 됩니다. 나중에는 남쪽 사람도 호상 간에 됩니다. 북측 사람은 상호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북측 응당이에요. 응당. 개성공단에서 같이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남측 사람인지 북측 사람인지 나중에 잘 모릅니다. 이미 신학으로 경제만 했는데 돈만 벌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은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해집니다. 북측 분들도 여성분들 가장을 많이 합니다. 남측 가장품을 쓰게 됩니다. 이미 그것은 그렇게 신학으로 생활 양식이 비슷해져 가더라. 꿈만 같은 일이죠. 관념은 머릿속에서 적대와 공단을 계속 그렸었는데 직접 같이 일하고 제 부서에도 남측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있었고 북측에 직원들이 제 부서에 있었습니다. 누구야, 뭐야, 이래라, 저이래라 같이 회의하고 그것이 통일인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념이니 정치니 진보니 보수니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생활 속에서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밥을 먹는데 헤어진 가족이 만나가지고 저녁 함께 나누는 게 평화이고 통일인데 뭔 이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생활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14년간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대해줍니다. 그래. 통일은 진짜 쉽더라. 그래. 이거면 이미 평화이고 이미 통일이더라.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적대했지. 알고 보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 거기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공단의 가치입니다. 경제는 돈으로 따지지만 평안이, 안보니, 통일은 돈으로 환상을 줬습니다. 70년 분단체제를 넘어가는 경제협력의 방식, 개성당 방식, 참으로 어마무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산업공단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어떤지를 한번 팩트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대 35. 우리가 이를 투자하면 한국 경제 전체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 관점에서 여기 들어간 기업들의 대부분은 인강업체, 하청업체입니다. 그들은 인강업 담당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비율이 30%, 소고시 90%, 우리 학생, 고등학생들의 교복,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복, 이런 것들. 와이셔츠 한 장 만드는데, 입주기업 우리 사장님들, 원청업체로부터 보통 2,300원 받더라고요. 그런 인강업체들이에요. 이를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GDP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했을 때 약 30% 이상은 부가가치 창출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단순한 저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고품질을 구현하는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숙련 노동자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일을 잘했느냐? 물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책임감 진짜 없습니다. 베트남, 중국 가서 일시키고는 가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독립을만 하면. 그래서 성산의 최고의 경쟁이 뭐냐? 품질 경쟁입니다. 그들은 왜 숙련 노동자냐? 이직이 없습니다. 옆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내가 20불 더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는 곳에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 협동공단이든, 기업소든, 공장이든, 어디든, 국가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국가가 나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국가에 따른 조치가 없는 한 난 이걸 계속한다. 그래서 누구나 숙련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년, 14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의 숙련 노동자의 이거 생산성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접 임금에다 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의 비교부의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이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누가 이런 말을 할 줄 아세요? 우리 입주교 사장님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개성공단, 왜 차선 공단 전 세계에 흩었느냐? 15만원짜리 그 정도의 고품질을 구현하는 노동자들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공장과 대체 부지를 공짜로 다 준다 하더라도 이 15만원짜리 이 정도의 고급 노동력들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대충나 힘듭니다. 개성단 2년 전에 갖고 나와서 베트남으로 울면서 간 기업들이 20개가 있습니다. 개성단 기업들 중에 20개가 베트남 가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해보니까 또 느낍니다. 개성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이었는지. 베트남에서 일을 지켜보니까 임금도 3배, 품질적인 생산성 개성단 안 나옵니다. 참으로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늘 그럽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기업 피해 보상 지원 다 필요 없다. 개성단 재개 정상화만이 우리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다. 열어달라. 그런데 그렇게 잡고 나서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국민적 합의, 한미관계, 여러 많은 것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단 재개 정상화 주장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공단의 본질적 가치만 제대로 알려준다면 다들 들어가라고 할 거다. 다들 재개하라고 할 거다. 찬반 50-50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공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저건 해라. 라고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그러면 그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본래 개성단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내는 장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경제적 가치 관련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사, 회계사들 동원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국내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두 신발업체가 있습니다.
A 업체, B 업체가 있습니다. 두 업체를 비교해봤더니 개성의 간격과 베트남의 간격. 사실은 부산의 굴지인 베트남에 간 기업이 회사 규모나 회사의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개성 간격은 후발 주자였어요. 이 두 업체가 2010년 기점으로 매출액이 700억 비슷해집니다. 이 2010년 이후에 5년을 한번 베트남과 개성을 단순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건데요. 개성 기업보다 베트남 기업이 투자 금액은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2.5배도 투자했습니다. 베트남의 관계는 개성 기업보다 근로자 숫자도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이 두 기업이 2013년, 14년, 15년 평균 매년 순수익을 얼마를 냈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개성 기업이 베트남 관계보다 5배 정도의 순수익을 더 올립니다. 이 두 업체는 베트남에서 아주 모범적인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개성 마찬가지죠. 단순 비교 속에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 규모와 근로자 수를 비슷하게 했을 때는 베트남보다 최소 10배, 15배는 더 수익을 올립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이 이게 바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공단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비교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들 다 평균 내봤는데 단순화시켜봤습니다. 1억 원의 생산액을 발생시키는데 북측에 전달되어진 현금은 570만원입니다. 이 현금은 뭐가 있느냐? 노임, 사회보험료, 보험료, 보조금 포함이 됩니다. 똑같은 1억은 이 업종에서 남측에서 임가원 생산하려면 8,300원이 필요합니다. 몇 배죠 이거? 그래서 남측에서 못합니다. 동남아에서도 못합니다. 북측에서의 압도적인 비교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의 4대 보험료보다도 싼 금액입니다. 그거면 1억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얘기죠. 왜 이 압도적인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실체적 진실들을 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네, 개성공단에 대한 지독한 오해. 개성공단에 대한 지독한 오해라고 써봤습니다. 터주기죠. 터우기죠. 압도적으로 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근로자들 일자리를 뺏는다. 이것도 거짓이죠. 오히려 30년 전에 다 사라졌던 그 일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개성공단의 연간 협력업체가 남측에 약 3,8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약 10만 명의 근로자들. 그분들은 사라졌던 일자리를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이죠. 이게 팩트죠. 왜 이런 외국들이 폄훼가 됐을까요? 임금 7만원, 15만원 이런 상황들. 2015년, 14년 제가 북중북경지대 압록강, 구만강 그 일대에 중국 측 여러 도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왜 조사를 했느냐? 북중북경지대에 이미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인력 송출이 나가 있었습니다. 단독에만 하더라도 2015년 기준으로 최소 3만 명 이상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 단독 지역의 북측 근로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보다 최소 2.5배, 3배 정도 받습니다. 영길, 훈춘, 도문 마찬가지죠. 북측은 러시아에도 오랫동안 인력 송출을 했었죠. 우리가 80년대 중동 특수했었던 것처럼 북측은 중동에 건설비 숫자들이 참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여 년 정도 중동 특수를 누린 게 사실입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의 수준이 개성공단의 6배를 받습니다. 북측은 이 숙련 노동자들 5만 4천 명을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왜 했을 것 같습니다. 인력 송출했으면 중국으로 보냈으면 다른 데 인력 송출했으면 개성공단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벌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단은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가치들에 대해서 저는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 생산, 고품질, 임금 인상, 이직률, 뭐 이런 비교 의의들은 압도적입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단은 통일 평화만 형성된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던 것이다. 다른 것 차이들이 상호 관용적으로 존중되면서 교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들을 창출하는 평화의 공단이고 남북의 차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근원이더라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